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상인 원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폐질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세계 결핵의 날을 맞이하여 폐결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은 1882년 독일의 세균학자 로버트 코어가 처음 결핵의 병원체인 결핵균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7000년경의 화석에도 발견될 정도로 그 역사가 길고 인류 역사상 감염병 중에서는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질환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폐결핵은 결핵 환자가 기침, 재채기, 말할 때 발산되는 결핵균의 비말에게 의해 전파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결핵균의 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균에 노출되어도 약 25%만이 감염되고 감염된 사람 중에서도 5에서 10%만이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결핵의 증상은 다른 폐질환과 크게 다르지 않아 감기나 흡연으로 인한 증상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아 증상만으로 폐결핵 여부를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기침과 가래 같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야간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식욕 부진, 전신 쇠약감 등이 동반될 때는 진단적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폐결핵의 치료는 한 결핵 약제를 정확한 용량과 기간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제 내성균의 발현이나 약물에 의한 부작용 등으로 치료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유행 지역에서는 BCG 접종을 하고 결핵 양성 환자와 접촉이 있을 경우 정해진 지침에 따라 예방적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최상인 원장이었습니다.